스타일리스터입니다. 오늘은 하나의 가방 브랜드로 여러분들도 따라할 수 있는 다섯 가지 가을 코디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내 통장에 3,40만 원밖에 없다, 근데 나는 두루두루 활용할 수 있고 질 좋은 가죽 가방을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눈여겨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은 코치넬라와 함께 협업하는 영상인데요.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는 만큼 직접 착용하고 스타일링까지 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코치넬레는 무려 1978년 이탈리아 파르마 지역에서 시작된 역사와 헤리티지를 갖고 있는 브랜드라고 해요. 코치넬레에서 가장 신경 쓰는 게 뭐냐면 바로 가죽인데요. 최상위 등급의 소가죽 카프스킨을 사용할 뿐만이 아니라 40년 가죽 장인들의 까다로운 공정과 검수를 거쳐서 가방을 만드는데, 이게 얼마나 까다롭냐면 가죽 평가를 해서 그게 통과를 못하면 그 어떤 경우에도 그 가죽을 활용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이탈리아뿐만이 아니라 68개 국가 1,150개의 멀티매장에서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코치넬레 브랜드 가방 중 제가 직접 짠! 이 다섯 개의 가방을 골랐는데요. 자, 첫 번째는요, 짠! 바로 비트 민용 하프문백인데요. 이 가방은 새들백을 모티브로 한 새들플랩과 코치넬레의 이 아를렛 메탈 잠금 장치가 되게 세련되면서도 빈티지한 무드를 연출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 전면에 아를렛 버클 잠금 장치가 넣닫기가 되게 편하게 돼 있더라고요. 이제 안쪽에도 이렇게 보시면 포켓이 하나가 들어가 있고, 포켓 위에도 이렇게 가죽으로 한 번 덧대주고, 그리고 저는 이게 되게 귀여운 것 같은데 코치넬레 메이드 인 이탈리 이 라벨이 붙어 있는데 이것도 두터운 핑크 색깔 가죽으로도 있어서 진짜 귀여운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전면에도 보시면 아래에 이렇게 코치넬레 로고가 이렇게 박혀 있는데 버클에도 이렇게 음각으로 로고가 박혀 있어서 이런 점이 되게 디테일하게 신경 쓴 것 같아요. 긴 스트랩이 붙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탈부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무난하게 이 스트랩으로 매도 되지만 홈페이지에 가시면 체인 스트랩을 또 따로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 체인 스트랩을 여기다 달아주면 또 다른 예쁜 느낌을 내줄 수 있지 않을까. 저도 그 체인 스트랩을 굉장히 매보고 싶었는데 이번엔 아쉽게도 매보지 못해서 다음에 또 기회가 있다면 그 체인 스트랩을 한번 매보고 싶고요. 아, 그걸 사진으로 띄워드리면 되겠다. 그리고 이렇게 딱 만져보면 역시 또 좋은 가죽을 선별해서 쓰는 브랜드답게 굉장히 부드럽고 고급진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코디도 보러 가실까요? 엄청 맛있다. 와, 미쳤네. 제가 오늘 온 곳은 서울숲에 있는 초리상경이라는 곳인데 오픈 시간 15분 지나서 왔는데 40분이나 기다렸어요, 여러분. 여기가 요즘에 되게 핫한 솥밥집이에요. 그래서 40분 동안 기다리면서 약간 현타가 왔는데 한 입을 먹는 순간 현타가 사르르 녹는 맛이에요. 제가 시킨 거는 스테이크 솥밥을 시켰는데 이게 점심에 20그릇 그리고 저녁에 20그릇 한정이에요. 아주 다행스럽게도 이걸 시켜서 지금 먹고 있는데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그다음에 장어 감태 구이를 시켰는데 이게 바로 행복일까요? 서울숲에 나와봤는데요. 제 데일리 룩을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룩은 시크한 무드를 담은 세미 캐주얼 룩인데요. 일단 이 자켓은 제가 작년에 자라에서 산 건데 제가 리뷰를 한번 했었죠. 그리고 안에는 얼마 전에 산 마린세르 문타 검정색 미니스커트에 오늘 비가 갑자기 와서 장화를 신을까 하다가 좀 여기에 안 어울릴 것 같아서 얼마 전에 제가 또 산 부츠를 신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방은 코치넬레 비트민형 하프문백을 맸는데요. 요즘에 또 이런 하프문 쉐입이 트렌드잖아요. 그리고 이 가방은 어떤 룩이나 다 데일리로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첫 번째 가방으로 한번 매봤습니다. 제가 고른 컬러는 블랙 컬러인데 장식들이 이렇게 골드로 돼 있어서 착장의 포인트가 되는 것 같고 가죽이 빈무늬 가죽이 아니라 텍스처가 느껴지는 그런 가죽이라서 더 고급진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좋았던 점은 보통 다른 가방들은 스트랩이 펀칭이 몇 군데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서 길게도 연출할 수 있고 짧게도 연출할 수 있어서 오늘 제가 또 숄더 그리고 크로스로도 이렇게 다양하게 연출을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는 사과나무 길인데 사과가 하나도 안 열렸어요. 자, 그 다음은 비트 클래식 가방인데요. 이 가방은 코치넬레가 한국 런칭을 맞아서 국내에서 새롭게 보여진 아시아 전용 라인이래요. 가방을 딱 봤을 때 좀 클래식하면서도 우아하고 좀 모던한 그런 느낌이 드는 가방인 것 같은데 자세히 보여드리면 이 버클 장식이 방금 보여드린 이 비트민용 하프문백이랑 같은 버클 장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코치넬레 브랜드 로고가 음각으로 박혀 있어요. 그리고 이 가방은 코치넬레 로고가 가방 뒤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도 이렇게 주머니가 하나가 있고요. 안쪽에
보시면 이 친구는 주머니가 두 개예요. 이 주머니에 수납이 더 많이 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방금 이 가방은 그레인 카프스킨이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클래식 카프스킨이라고 해서 텍스처가 달라요. 얘는 텍스처가 좀 거칠고 얘는 좀 이렇게 매끄러운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다릅니다. 그리고 얘 스트랩에는 보시면 피크 버클 펜던트가 이렇게 달려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귀여워요, 여러분. 여기에도 코치넬레 이렇게 브랜드 로고가 음각으로 요런데도 이렇게 코치넬레 음각 로고가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랑 여기랑 이런 점이 코치넬레의 그 세심함이 엿보이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참고로 이 가방은 그 김연아 님도 착용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스타일링 보여드릴게요. Take your hold, deeper, go, baby, go and show yourself. 서울숲에서 되게 유명한 서울앵무새라는 카페에 와봤는데요. 여기가 카페인데도 불구하고 웨이팅이 엄청 길어요. 그래서 지금 엄청 오래 기다려서 들어왔는데요. 제가 오늘 시킨 거는 콜드브루 커피랑 버터밀크 시나몬 케이크를 한번 시켜봤어요. 원래 여기서 유명한 거는 서울롤이라고 따로 있는데 그것보다 오늘은 제가 이게 더 땡기더라고요. 빵이 되게 폭신폭신하고 쪽조름해. 단짠 단짠. 엄청 맛있어. 기분이 확 좋아지는 맛이에요. 맛있어. 맛있다. 커피랑 되게 잘 어울린다. 여기가 웨이팅이 좀 길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 앞에 사진 찍기 좋은 예쁜 스팟 같은 것도 있고 기다리다 보면 웰컴 드링크라고 해서 기다리면서 마실 수 있는 음료수도 주니까 음료수는 아니고 약간 물이라고 해야 되나? 여러분들도 한 번씩 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착장인데요. 이번에는 좀 레트로한 무드의 느낌을 내봤어요. 브라운 컬러의 오버핏 자켓, 그리고 안에는 셔츠를 입었는데 이 셔츠 카라를 이렇게 밖으로 빼줘서 더 레트로한 느낌을 내줬고 브라운 컬러에 맞는 이제 플레어 스커트를 매치를 해줬고 그래서 이 무드에 맞는 가방을 어떤 걸 맬까 고민을 하다가 비트 클래식으로 매치를 해줬는데요. 가방은 이렇게 탑핸들이 달려있어서 이렇게도 들 수가 있고 스트랩으로, 숄더, 크로스로도 착용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탑핸들로 들어주는 게 가장 귀여운 것 같아요. 또 여러 가지 스타일링으로 착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같고 크기도 너무 크지도 너무 작지도 않은 크기라서 장소나 뭐 그런 데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스타일에 다 맬 수 있는 그런 가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수납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다니는 소지품들 다 넣었는데도 이렇게 공간이 남았어요. 그래서 하나의 가방만 사야 된다면 저는 여기저기 다양한 룩에 잘 어울리는 이 비트 클래식 가방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좀 대표적인 아이템인 것 같더라고요. 자, 그 다음은 바로 아나이스백인데요. 이 가방은 호보백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든 디자인이라고 해요. 일단 이 가방도 방금 이 비트미뇽 가방이랑 똑같이 가죽이 그레인 카프스킨이라서 거친 텍스처가 느껴지는데 그렇다고 이 가죽이 막 거칠거칠하다는 게 아니라 만졌을 때 엄청 부드럽고 그리고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납력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 디자인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퍼로 여닫을 수 있게 돼 있는데 지퍼도 굉장히 부드러워요. 지퍼 금속 장식에도 코치넬레 음각 로고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내부에 또 보시면 귀여운 핑크 가죽 라벨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직접 착용을 해봤을 때 수납력이 진짜 좋더라고요. 가방이 또 너무 밋밋하지 않게 이렇게 골드 펜던트 장식이 양 옆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런 점도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보러 가실까요? Please stay in the moment or else it'll pass away. Can't move the same like I did in my past ways. Had to bring out the bangay. Might have poured out a jar of regret on these pancakes. Overeating's a bad. 자, 세 번째는 S레더 룩을 한번 입어봤는데요. 크림 컬러의 오버핏 자켓, 바이커 팬츠, 리복 운동화를 신고 여기에다가 코치넬레 아나이스백을 매줬는데요. 요즘에 또 많은 분들이 호보백 디자인을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호보백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든 디자인이고 이 가방은 다들 아시다시피 다른 평범한 룩에도 다 너무 잘 어울려요. 것 같아서 오늘은 좀 특별하게 이렇게 S레저 룩에다가 한번 매치를 해줘봤는데요. 일단 이걸 딱 매니까 가죽이 되게 부드러워가지고 몸에 착착 감기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스트랩을 보시면 다른 가방보다 조금 더 두껍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클래식 룩뿐만이 아니라 이런 S레저 룩이나 캐주얼 룩에도 잘 어울리는 가방인 것 같아요. 이 가방은 이렇게 옆으로 숄더로 맬 수도 있지만 이렇게 크로스로 해가지고 뒤로 이렇게 메고 다니는 게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저처럼 이렇게 에슬레저 룩에다가 매치를 해도 괜찮지만 이제 가을이니까 가디건에다가 와이드 팬츠에다가 같이 매치를 해도 되게 편안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한 룩을 완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보세요.
자, 그 다음은 바로 이 마빈백인데요. 이 가방이 이탈리아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사랑을 받고 있는 디자인이라고 해요. 이 마빈백은 고급스러운 카프스킨과 이 세련된 버클만으로도 화려한 디테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우아하고 부드러운 무드를 연출해주는 것 같아요. 보시면 이렇게 곡선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이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고, 그리고 이 가방은 뒤에 이렇게 코치넬레 로고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탑핸들로도 될 수가 있고, 스트랩으로 들어가 있어서 크로스로, 숄더로 세 가지 무드로 착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가방을 이렇게 보시면 사이즈가 그렇게 막 커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수납력이 좋을까 되게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가방을 이렇게 열고 펴보면 이 가방 사이즈 대비해서 수납력이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착용을 해보니까 정말 실용적으로 착용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면 착용샷 보러 가시죠. Until I find you, and to the store I never knew. 오늘은 제가 청담동에 와봤는데요. 제가 오늘 온 곳은 데칸트라는 곳인데 카페예요. 근데 제가 오늘 여기서 시킨 거는 애프터룬 티세트를 시켰고, 애프터룬 티세트는 예약으로만 가능해서 어제 미리 예약을 하고 오늘 방문을 했는데요. 차도 따로 시켰는데 커플 어쩌고 차를 시켰어요. 이것 봐요. 색깔 엄청 영롱하죠? 맛은 적당히 달고 적당히 새콤한 맛이 있어서 너무 그렇게 자극적이지 않은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좋을 것 같아요. 더 풍미를 느끼려면 저는 따뜻한 걸로 드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만약에 드실 분들이 계신다면 따뜻한 걸로 시켜드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먹는 순서가 이제 아래부터 위로 이렇게 단계별로 올라가는 건데, 맨 아래에는 브런치로 먹을 수 있는 샐러드랑 뭐 빵 이런 종류가 있고, 2층에는 콘이랑 빵, 그리고 위에는 이제 마카롱이랑 브라우니 같은 네, 그런 걸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거 저 진짜 꽃인가 궁금했는데 가짜 꽃이에요. 바게트에 뭔가 에그마요 같은 게 이렇게 얹어져 있는데 샐러드가 있거든요. 이거를 같이 이렇게 먹으라고 하셨어요. 맛있다. 빵 아래에는 블루베리잼이 발려있고, 그리고 그 위에는 에그마요가 얹어져 있는데 되게 맛있네요. 여기 지금 와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여성분들이에요. 친구들하고 또 오셔서 인스타 각 사진도 찍고 남자친구랑 같이 오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남성분들이 계신다면 썸 타는 분이나 아니면 여자친구분을 이렇게 데리고 오시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여심 저격.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트를 먹어볼 건데요. 망고, 산딸기, 푸딩이었으면 더 괜찮았을 텐데. 오늘 룩은 작년에 산 생로랑 자켓에 생로랑 원피스, 그리고 앵클부츠를 신어줬고 마빈백을 들어줬어요. 전체적으로 이제 블랙블랙한 룩이라서 마빈백에 버건디 컬러로 포인트를 줬는데요. 이 버건디 컬러가 너무 그렇게 쨍한 빨간 컬러가 아니라 살짝 톤이 다운된 그런 컬러라서 더 고급진 느낌이 물씬 나는 것 같아요. 미니백인데도 불구하고 수납력이 되게 좋아서 제가 갖고 다니는 물건들이 지금 다 들어가고도 공간이 좀 남은 상태고요. 그리고 이 가방이 좀 곡선진 그런 형태잖아요. 그래서 뭔가 시크한 무드에 어울리는 가방 같으면서도 러블리하고 로맨틱한 그런 느낌을 내주는 것 같아요. 이 가방을 좀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동화 속의 공주님이 이렇게 약간 외출할 때 들고 나갈 것 같은 그런 가방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시크하면서도 좀 우아하고 유저승녀 같은 느낌을 내주고 싶으신 분들이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바로 마르키스 크로스백인데요. 이 가방은 에드워드 호프의 그림에 영감을 받아서 고요함과 평온함을 담아낸 디자인이라고 해요. 이 가방은 코치넬레의 장인정신의 기술력, 또 헤리티지를 극대화한 라인인데, 영상에서 보시기에는 이게 어떤 컬러로 보이실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원래 이탈리아 컬러명이 파우더 핑크인데 실제 컬러는 베이지에 핑크 한 방울을 추가한 톤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가방의 포인트는 플리츠 가공인 것 같은데요. 전에 다른 가방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가죽 터치감이 굉장히 부드러워서 플리츠 특유의 볼륨감을 이렇게 살려주고 착용감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코치넬레 가방을 받아보기 전에 가장 궁금했던 가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착장 보러 가실까요? And I'm not gonna lie. I have dreamed of this for a long time. 오늘은 청담동 분더샵에서 하는 슈이투시라는 브랜드의 팝업스토어에 가볼 건데요. 이 브랜드는 악동뮤지션의 이찬영님하고 또 포토그래퍼 임재린님이 런칭한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라고 해요. 분더샵에 가보시면 분기별로 특별한 전시회 같은 걸 하는데 대부분 이제 무료 관람에다가 또 사진도 마음껏 찍을 수 있으니까 뭐 꼭 이번 전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분더샵에서 하는 전시회 한 번씩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천!
이번 착장은 전에 다른 착장과는 다르게 여러분들이 데일리로 가장 많이 코디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한번 입어봤는데요. 인서트 펑크 가디건에 베이지 컬러의 와이드 슬랙스, 그리고 앵클 부츠, 포인트로 진주 초커를 해주고 또 약간 지적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내주고 싶어서 이렇게 머리도 말아서 위로 올려줬어요. 거기다가 이제 마르키스 크로스백을 같이 매치를 해줬는데, 이 가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앞에도 그렇고 뒤에도 그렇고 플리츠 가공이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미니멀한 쉐입의 디자인인데 이런 포인트가 들어가서 데일리로 착용을 하면서도 너무 또 심심하지 않은 느낌의 가방인 것 같아요. 이 가방은 다른 디테일들을 다 죽여주고 플리츠 디테일이 딱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유니크한 느낌이 드는 또 신의 한 수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는 파우더 핑크 컬러를 골랐는데 이 컬러가 진짜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가방이 에드워드 호퍼의 그림에 영감을 받아서 만든 가방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전시회에도 완전 딱인 가방이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오늘 이 가방 들고 다니다가 이 끈을 안으로 집어넣어서 클러치로 매면 어떤 느낌이 들까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봤는데 또 크로스랑 매는 거랑은 다르게 주름진 이 디테일을 이렇게 손으로 직접 이렇게 들고 다니니까 두 개 가방이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서 그런 점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도 한번 착용을 해보시는 것도 유니크한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되는 것도? 자, 여러분 저의 혼을 담은 스타일링 잘 보셨나요? 촬영할 때 예기치 않게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정말 힘들더라고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다는 일념하에 열정을 갖고 촬영을 했습니다. 이 코치넬레 가방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가방이 전부 다 마음에 들지만 처음 봤을 때는 얘였는데 이제 계속 보다 보니까 얘가 예쁜 것 같으면서도 계속 쭉 보니까 얘들이 또 예쁜 것 같고 너무 어렵네요. 제가 느끼기에 이 코치넬레 브랜드는 일단 가격대가 한 30만원에서 40만원대의 가방들이잖아요. 이 가격대 가방 브랜드에서 마음에 드는 가방 찾기가 생각보다 어려운데 나는 퀄리티가 좋은 가죽에 클래식하면서도 우아한 느낌의 가방 찾고 있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딱인 것 같고, 제가 이제 스타일링을 하면서 느낀 건데 직장인분들 데일리백, 그리고 하객룩, 소개팅룩 등등등등 거의 뭐 웬만한 룩에는 다 잘 어울리는 가방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제가 고른 이 코치넬레 가방 5가지 중에서 어떤 가방과 스타일링이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저도 정말 궁금하네요. 자, 그럼 여러분 저는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